革命적인 아이디어로 미래를 움직이는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오늘도 달려간다. 제작진이 도착한 곳은 커다란 통으로 가득한 공장. 여기 뭐 한 곳일까? 그때 등장한 한 남자. 시작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뭘 만드는 곳이에요? 여기 보시는 이 통에 있는 액체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 통 안에 든 것이 다 액체다?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액체로 꽉 들어차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무채색 물과 같다? 과연 정체는? 그냥 물 같아 보이는 그냥 액체인데요? 아, 이게 물 같아 보이지만 이게 대기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액체입니다. 대기 환경 오염을 줄이는 액체? 물처럼 생긴 액체와 대기 환경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까? 그 속에 담긴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기술자를 찾아가 봤는데, 마치 기차 안에 들어갈 것만 같은 커다란 엔진 장치를 점검, 설치 중이다. 이 기계는 뭐예요? 실제 해상에서 선박에서 쓰고 있는 선박용 엔진입니다. 이걸로 뭐 하시려고요? 현재 본사에서 개발한 연소 전처리 탈항제를 이 엔진에 주입을 해서 발생되는 황사화물과 질소사물이 얼마나 저감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도시는 서울 등 내륙 도시보다 항산화물과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선박 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항산화물이 그 주범인데, 호흡곤란, 토양사막화, 산성비 등의 여러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 먼저 일반적인 방식으로 선박 엔진을 가동할 때 오염물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직접 측정해보았다. 현재 이 엔진에서는 황산화물이 이산화황이 120ppm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소산화물인 낙스가 거의 50ppm 정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이 두 개의 가스가 환경규제에 대한 규제를 받는 물질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높아지는 대기오염물질 농도. 이제 기술자가 개발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물질을 넣어줄 차례인데, 밸브를 열어 연소 전처리 탈항제를 투하. 연료에 투입한 후 배출되는 이산화황의 농도 변화를 모니터링해봤다. 약 20분 후 수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항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배출 수치가 100% 가까이 떨어진 것을 인증받았다고. 저희가 개발한 그 LCLS는 전처리 탈항제라고 합니다. 연료를 태웠을 때 나오는 가스를 처리하는 걸 후처리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 후처리가 아닌 가스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연소하기 전에 저희 그 LCLS 탈항제를 주입함으로 해서 연소 공간 내에서 황을 잡는 기술을 바로 전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제회사기구에 의한 선박 항산화물 배출 규제가 올해부터 시행. 선박 운행 시 발생하는 항산화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선 연료에 들어있는 황 함유량을 줄여야만 하는데, 이에 선박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지금 해양선사들의 대부분이 환경 규제 대상 선박들입니다. 이 황 함유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LNG 선박을 건조한다든가, 대기장치를 설치한다든가, 저유항을 쓴다든가, 이런 방법은 막대한 자원과 설치비가 소요됩니다. 탈항장치라 불리는 스크러버는 대표적인 오염물질 후처리 장치인데, 하지만 탈항 과정에서 생기는 배출수 또한 규제의 대상. 후처리 과정 또한 과제로 남았다. 선박은 공간이 한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후처리 설비를 넣게 되면은 선박의 이용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또한 황산화물에 의해서 오염된 오염수의 처리 등 후속 문제가 상당히 많게 되죠. 그런데 연소 과정에서 촉매제를 투입, 사후 대책이 아닌 연소 전에 황산화물을 원천 저감시키는 기술을 개발한 것. 2차 오염원이 없고 연료 소비량을 개선시키는 장점도 있는데, 연소 전처리 탈항 촉매제 제조 과정 현장, 각종 무기물을 혼합해서 만드는 과정. 이 반응기는 지금 이 각 저장 탱크에 있는 무기물들을 이제 이쪽에 혼합시켜서
그 이온화시키는 그런 반응기인데 저희 연구소에서 이렇게 직접 실험하는 타랑제를 생산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고분자 금속 화합물을 첨가한 물질로 만든 촉매제는 연료의 황과 반응해 황산염으로 배출된다. 이 황산염은 섭씨 1300도 이상에서만 황으로 분리 가능.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환경산업에 엄청난 관심이 많았고요. 비즈니스를 하러 중국에 갔다가 석탄화력발전소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중국에서.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이 전체 우리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환경적 영향이. 그런데 탄환장치가 없어요. 막 내보내더라고요. 아, 이게 시장이 섰구나. 중국에서 마구 내뿜는 이산화 황물질을 보고 충격을 받은 후 10여 년간 연구 끝에 석탄 전처리 타랑 저감제를 개발. 석탄의 이산화 황을 처리하는 기술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석탄은 고체 연료고 석유는 액체 연료일 뿐이죠. 저희 기술한테는. 기술적 바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환해서 6개월 만에 최적화를 시킨 거죠. 결국 2017년도에 타랑 촉매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국내외 특허 12건을 획득하고 미국 특허 2건을 출원. 여러 연구기관의 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만약 이 기술이 올해 국가 승인을 받아서 해외로 진출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는 갖지 못할 해양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해양 기술력은 인류에 기여하고 청정한 지구를 만드는데 정말 그 세계의 기술 선도하는 기업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술자를 찾아간 곳은 여름비를 맞으며 자라는 과일과 벼들이 익어가는 농촌마을. 기술자를 찾아 도착한 곳에 의문의 거대한 비닐하우스. 주변 풍경과 너무 동떨어지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건 양식장? 아니, 양식장이 왜 여기서 나와?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송어를 키우는 곳입니다. 송어요? 네. 무지개 송어라고 아시나요? 2대째 송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김태현 씨. 산란기에 몸이 붉은 무지개색을 띠기 때문에 붙은 이름. 찬물에서 살아가는 냉수성 물고기로 수온이 낮을수록 잘 자란다고 한다. 원래 송어가 양식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전체 100% 양식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키우는 거예요? 여기는 순환여과자 양식이라는 건데요. 물이 적은 물로 적은 물을 이제 여과 처리를 해서 재사용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양식장과 달리 여과 처리 과정을 거쳐 무지개색 송어를 키운다는데. 순환여과는 적은 물을 가지고 기술력을 동원해서 정화를 시켜서 다시 사용해서 그 많은 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양식장과 달리 물이 귀한 내륙지의 양식장이기 때문에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이 물은 지하수입니다. 300m에서 올라오는 물이고요. 무지개 송어는 찬물에서 뜨는데요. 지하수가 많아야 되는데 무한정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물을 관리해서 키워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평균 수온 7도에서 13도의 깨끗한 물에서 잘 자라는 냉수성어종 무지개 송어. 그동안 최고 수온이 약 18도를 넘지 않은 강원 산간 지역에서 주로 키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 기술을 동원해 지역 상관없이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지금 보시면 저 가운데 파이프가 있는데요. 모든 이물질이 저 파이프를 통해서 이 부분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사료에 의한 노폐물과 송어가 만드는 노폐물이 모이는 곳. 일반 양어장애 같은 경우는 이 슬러지들이 바로 정화조로 흘러들어가서 밖으로 배출되는 구조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물이 다시 정화, 이 수로를 통해서 드럼 필터라는 고용 물질을 제거하는 기계 장치를 통하고 생물학적 영화조에서 침전 분해를 해서 맑은 물을 다시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오염된 물은 수로를 통해 필터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고용 물질을 제거하게 된다. 큰 배설물이 있습니다.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거 있는데 그 큰 것들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기계입니다, 이게. 기계적 여과를 통해 1차적으로 정화를 하고
고형 물질은 사라진 상태의 물이 모이게 된다. 아니, 근데 왜 물을 오염시키시는 거예요? 아니, 더러운 물을 왜 더럽게 주겠어요? 이건 더럽히는 게 아니고요. 제2차 과정인 생물학적 여과조에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미생물의 이름은 바실러스라고 하고요. 질소나 침전물을 분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여과 방법은 생물학적 여과조에서 미생물을 키워 물을 정화시키는 방법. 바실러스균이 포자를 형성하면서 95% 이상의 유기물 제거, 90% 이상의 질소 제거 등 물속에 용해된 노폐물을 제거하게 된다. 암모니아나 질소 성분이 너무 많아지면 어체가 너무 약해지고 그게 과도하게 되면 폐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정화작용을 시켜줘야만 다시 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정화 과정을 거친 후에 물. 확실히 오염물질이 눈에 띄지 않는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정화 전과 후가 차이가 나는데. 하지만 용해 물질들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육순의 아질산염 측정 실험을 통해 물의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일반 수질의 물과 동등한 결과, 이렇게 정화된 물을 재사용함으로써 지하수 사용량을 4배 이상 줄였다. 그 양식은 기본적으로 물이 바탕이 돼서 고기를 키우는 건데 적은 물량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과 가까운 곳에서 많은 물량의 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또 특별히 관리해줘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용존산소와 수소 이온 농도 그리고 온도. 히트펌프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관리하고 있는데. 추우면 추워서 죽고 더우면 더워서 죽고 물이 없어서 항상 고생도 많았고 일도 많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려주고 일하고 저녁 때까지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날씨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일반 양식과는 달리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물 온도와 산소 농도를 조절하여 폐사 가능성을 현격히 줄였다. 적은 물을 가지고 많은 고기를 키울 수 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편하게 고기를 키울 수 있다. 어가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장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면의 생태계를 관리 보호하고 순환 여과식 사육 기술에 대해 연구하는 곳. 사육 수조 16개에서 7종 900여 마리의 민물고기들을 기르고 있는데 관련 기술을 더 많은 곳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순환 여과 양식 기술의 개념이 도입된 게 20여 년 전입니다. 최근에는 뱀장어라든지 무지개 송어와 같은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종들에 대해서 업계 기술이 이전되고 상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환경자원과 노동력을 아끼고 경제력은 얻은 기술자, 질 좋은 송어를 만날 수 있는 소비자까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기술이 아닐까. 물이 좀 적더라도 고기를 키울 수 있는 시장과 가까운 곳에서 많은 물량의 송어가 생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도 이제는 기존 양식장들도 완전 순환 여과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 자체를 바꿔서 이제는 키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제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